편의점 직원을 제압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들을 사건이 지금 뉴스에 나와갖고 난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교수님? 예. 이른저녁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대요. 이거 지금 사건 내용만 들어보면 뭐 네. 성인 범죄자 같잖아요. 그죠? 중학생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인천에 그 미추홀구 아실 거예요. 원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인천의 옛날 이름이 미추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구 이름이 바뀌었는데 미추홀 경찰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네. A군 14세 등 중상학생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예, 밝혔네요.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이니까 저녁 6시 바로 직전에 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 특정 상품 위치를 묻는 척, 아저씨 이거 어딨어? 이렇게 물어본 그 거예요. 여성분이시죠, 아, 여자분이죠. 점원. 예, 네. 20대 여성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이 이제 요 제품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간 거죠. 가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중학생 두 명이니까 제압을 할수 있겠구나, 여성 점원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카운터 쪽으로 가서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뺏는 행위를 했답니다. 교수님, 이거 강도죠? 강도죠. 특수 강도고 두 명이 2인 이상 아, 2인 했잖아요. 이상이니까, 원래 예. 이제 특수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강도 짓을 하는데 네. 재물 탈취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이제 뭐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일반 강도인데 이 과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그런 강도 짓을 하거나 네. 혹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뭐 위험한 물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특수 앞에 이제 특수자가 붙는 거죠. 일반 강도죄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어우, 높죠. 세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갖고 우당탕 가셔가지고 A군 한 명을 잡은 거죠. 그렇죠. 잡고 거기 이제 B라는 분은 도망갔고 그게 체포가 그래도 됐는데. 나름 금방 잡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한 명이 잡혔으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확인을 해갖고 30분 만에 예, 출동 출동하셔가지고 공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홍 교수님, 경찰 조사에서 얘네가 뭐라고 그랬대요? 잡혀오니까. 용돈이 없어서요. 아, 용돈이 용돈이 없어서. 없다고 강도를 해, 근데 얘네가 이거 지금 사건 내용 보면은 그래. 어쩌다 이제 뭐 충동적으로 혹은 뭐 이렇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이게 얘네가 나름대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두 명이니까 여성 혼자 이제 있으신 그 종업원이 여성 혼자 있는 데를 아마 찾았을 거고 아마 탐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일부러 그 바깥으로 유인을 했잖아요. 이 종업원분은, 20대 여성 종업원분은, 여기 물건이 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일부러. 아, 신고 카운터에 이제 신호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죠? 신고 대기구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바깥으로 그러네. 유인을 해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 행동이, 제압을 하는 행동이, 뭐 이렇게 팔을 뭐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뭐 뒤로 이렇게 포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으로 손을, 아니, 이렇게 손으로 목을 막 조른 졸랐어요. 거죠? 어우, 잔인해. 그거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현금 카운터에 가갖고 강취하고. 이건, 이거 얘네 좀 심각하죠. 이거 근데 중학생. 이제 교수님, 얘네가 저기 그저뭐잘 모르겠지만 촉법소년 해당 되는 거예요? 초급소년 해도 안 돼요. 이게 기사에서 보면 네. 14세라고 나오거든요. 그만 네. 나이잖아요. 맞나이죠. 중학교 2학년생이래요. 그러니까 막 14세죠. 예. 근데 우리가 촉법소년 하면 14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럼 14세니까 촉법소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촉법소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만이에요. 미만. 그 생일 기준으로 하네요, 그렇죠. 교수님. 얘네는 14세 이상이잖아요. 아, 14세긴 14세인데 14세가 됐으니까 14세 이상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2의 생일이 지난 아이는 촉법소년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그렇죠. 중2인데 생일이 일반적으로 입학한 나이에 미치면 적용 안 된다는 얘기네요. 얘네는 촉법소년 아니에요. 아, 그럴 때 일단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특수강도라. 그래서 조사 이제 마치면 네. 유치장에 입감하고 예.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를 한다고 해요. 아, 참, 특수강도니까요. 뭘 강도야, 강경한 거지. 아이고. 교수님은 여기 또 댓글 막 올라오시는데 촉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이요. 예. 이제 연령. 네. 연령은. 14세로,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청소년 범죄랑 관련해서 처벌 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어려워요. 문제는 맞아요. 예. 이게 청소년들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그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너무 심각한 범죄가 있잖아요. 저 이건 나도 뭐 많이 보는데. 성인은 저리 가라 하는 버금가는 아주 잔혹하고 심각한 사건들이 네, 네.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하면 그것이 또 능사인가 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괄 적용을 하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인지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좀 그런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홍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여기 계속 좀 올라오시잖아요, 지금 그죠? 올라오는데 저는 교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 범죄 여기 몇 분 네. 올라오셨거든요. 구독자분들 저희보다 더 형법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강력 범죄 있잖아요. 뭐 네. 살인, 뭐 방화, 강간, 뭐 이런 강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촉법소년의 지금 기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처벌에 있어서 성인하고 조금 감경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말씀 몇 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년 담당 경찰관들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교수님도 강의하시겠지만 그분들 의견을 제가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애들이 와갖고 저 처벌 안 되죠 아저씨 이래버리면 아주 환장한대요. 환장하죠. 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저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저거 이제 저 소년범 이제 뭐 심리 전문가 이제 경찰서 위촉돼갖고 이제 뭐 그런 활동하고 네. 슈퍼바이저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면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완전 보면 애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협조적이고 아주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얘기도 어느 정도 꺼내고 그러면서 아주 진실성 있게 말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막 그 진실되게 네. 막 무조건 자기가 막 안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네. 잘못한 점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홀랑 넘어갈 뻔했죠. 홀랑 넘어갈 뻔한 거죠. 공범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이제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거기서 티나게는 아닌데 이 아이 이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앞서서 한 친구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요. 예. 알아요 다. 머리 써요. 여기서 예, 이렇게 예. 협조적으로 하면 처벌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성인 버금가죠. 예. 예. 그래서 저 개인적 사견인데 선생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좀 처벌을 좀 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